윤수민 기자와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전현직 대구시장인데요. 누구 편일까요? 네, 요즘 이 두 사람 이 이준석 전 대표의 편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권영진 전 대구시장, 대구 민심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거 하나 못 잡아넣나, 가 하나 못 품나, 이게 아마 대구 시민들 속에서 나오는 좀 안타까운 정서. 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전 대표를 이 대구 치맥축제에 초대하기도 하고 정권 교체했던 당대표를 저렇게 홀대하는 게 맞냐, 당 지도부를 비판하며 옹호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얼마 전인가요? 대구 가서 현역 의원들 막 비판했었잖아요. 네, 이 대구 현역 의원은 이 모두 국민의힘인데요. 이 같은 당 의원들을 향해서 이 비만 고양이에 비유했죠. 호랑이 새끼 키우셔야 됩니다. 호랑이 새끼나 고양이나 처음 볼 때 다 손에 들 수 있는 사이즈인데 어떤 거는 호랑이가 되고요. 어떤 거는 비만 고양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비판하는데 전현직 시장들은 왜 이준석 전 대표 편을 드는 겁니까? 이 속내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홍 시장이 당에서 징계를 받은 후 이 친윤 지도부를 공격하면서 이 전 대표와 이 같은 곳을 겨누고 있죠. 어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카콜라구나라는 글이 있었어요. 애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홍 시장, 어젯밤에 거들먹거리는 좀비 정치한다며 친윤 지도부를 공격했다가 삭제했습니다. 내년 대구 출마를 선언한 권 전 시장도 현역 의원과 맞서야 하니 현역 비판한 이 전 대표와 목표가 같은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대구 출마설도 나오는데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네요. 올해도 출석 체크 어디를요? 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적십자 바자회에 출석 체크를 했습니다. 특히 주한 외교대사 부인들이 마련한 이 바자회 부스에서 영어로 통 큰 구매도 했습니다. 네, 커플 가죽 점퍼 구매에도 나섰는데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맞아요? 네네. 예뻐요. 이거 주세요. 네. 아, 나 가죽 점퍼네요. 이거 워낙 커가지고 잘못 입다가는 안 맞기가 쉬워요. 큰 사이즈가 없었나 보군요. 네, 다음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친명이 아니고 찐명 감별은 뭘까요? 네, 친명계 중에서도 친명이, 그러니까 이 찐명을 가려낸다는 건데요. 총선 앞두고 총선 경쟁이 이 찐명 감별로 번질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진명, 찐명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누가 이재명하고 더 가까우냐, 누가 복심이냐 이런 논쟁들이 그들 사이에도 있을 정도로 있게 되지 않을까 싶고. 2016년 총선 때 이 새누리당에서 있었던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 진박 감별사 논란이 민주당에서 재현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찐명은 누가 감별하게 되는 겁니까? 이미 감별사가 등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최근 나온 이 여론조사 보시면요. 이 비명계 현역 의원에 대항해 이 원외 인사인 친명계 인사가 선전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여론조사를 한 업체, 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합니다. 이 비명계는 친명 홍보용 여론조사라고 의심합니다. 객관적 민심을 반영한 조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노골적인 마케팅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이재명 이름 앞세운 원외 친명들이 꽤 되는데요. 지역구민들의 선택은 다른 누군가의 이름이 아닌 본인 이름으로 받는 거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